대구 지역 교회들은 잇따라 바자회를 열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대구 지역 교회들이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상동교회는 사랑의 나눔 잔치를 열고 바자회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게 되고 또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만민교회도 선교 바자회를 열고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신앙서적 등을 판매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 바자회를 하고 있고요. 또 2, 3년 전부터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 선교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